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주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고 염령원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잘 마셨는데 유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위로를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수술 가운데 회복하신 분들 있습니다. 문근찬 장로님, 또 주순희 권사님, 송미아 집사님,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빠른 회복과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정말 그 마음에 낙심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시간 우리 모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리교회에 있는 연약한 분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원희 목사님에게 정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 평화를 더해주시옵소서. 환우가 늘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장모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동행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있는 주순이 권사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 동행 공민 소리 어르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양로병원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주님 나의 십자가 안심을 쉬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주시옵소서.
하시고 주 하늘의 힘소리가 되게 하시고 봐주시는 마음과 정말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이겨내고 함께 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힘을 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분들이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 십자가 위에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힘을 손으로 먼저 주셔서 모든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도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아픔을 주님께 십자가에서 주님 있사오니 주여 십자가 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의식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육신이 연약하고 또 수술 가운데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연약해져서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먼저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의 외로움과 낙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믿음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서 강건해져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두루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또한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에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시편 150편까지 되어 있죠. 근데 시편을 이렇게 권수로 나누기도 하는데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의 그 시작이 물론 1편이지만 마지막이 41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41편이 시편 1권의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시편이 마치게 되고 내일부터는 전도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권의 이제 특징이라면 처음 시작하는 1편이나 오늘 보신 마지막 편인 41편을 지혜서,
지혜에 관한 시편 내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서의 시작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우리 시편 1편의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시편 1편은 그 말씀을 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혜서 1권의 마지막인 41편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했던 데 비해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4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즉 복이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다른데 1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데 비해서 41편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힘든 자, 이런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것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41편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명령대로 사는 자는 당연히 그 약자와 또 어려운 자를 돕는 일에도 열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근래에 들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부터 당연히 고민해야 할 것이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그 고민에 대해서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한다면 그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주제로 1년 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1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된 자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확장시켜 보자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죠. 재앙의 날에 건지심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여러 기도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2절, 3절까지의 내용과 4절 이후의 내용이 조금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강구에가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시의 배경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야기하기는 그 압살롬 반역 때 다윗과 아주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배신의 상황, 또 다윗이 몸이 안 좋고 병이 생기는 상황 가운데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방이 다 막혀있는 사면초과의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41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1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까지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시의 내용도 사실은 혼자 소외되고 외롭고 병 가운데 있는 자기를 돌보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마음을 나타낼 때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 압살롬이나 혹은 자신을 배신한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주위 환경,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상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히 구하며 그 영혼이 치유되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기도, 오늘 시편뿐만이 아니라 시편을 통해 많이 나타나는 이런 다윗의 솔직한 기도를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문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구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상황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프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건강한 척,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척, 속이 정말 아프고 상처가 많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솔직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힘든 상황에 있어서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부모 앞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사실 저도 뭐 아마 대부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 앞에 나가서 잘 이야기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다고 다 잘 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근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지. 괜히 나까지 신경 쓰이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없더라도 그래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솔직히 그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도 분명 그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출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하셨고, 그 십자가 고난,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삼아주심으로 우리와 그런 관계, 정말 스스럼 없고 허물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솔직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오고 있죠. 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았던, 다 내놓았던 다윗, 이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께 앞에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자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1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복인 주 관계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는 또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제처럼 시편 1권 그 마지막 41편을 마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으로 끝맺게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피로 우리를 자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마지막 41편 13절 말씀,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자녀의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서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다윗, 그리고 모든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구하고 솔직한 모습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더 가까운 정말 중요한 관계 소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물로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선물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복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며 복 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